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첫 노조 파업에 맞닥뜨렸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돌아왔는데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인근 도로. 검정색 우위에 빨간 머리띠를 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 전삼노가 총파업 결의를 위해 모인 겁니다. 노조는 오늘 창사 55년 만에 최초로 무임금 무노동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생산 차질을 목표로 오늘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5.1%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 조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파업 참여자 대부분이 국내 최고 수준 연봉과 성과급을 받은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다 보니 파업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호황에 노조 파업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정말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노조 리스크가 업황 회복이라든지 올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실적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제 노조는 파업의 목표를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5년 상가발세!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사측은 10년 넘게 직원 복지를 축소하고 있고 임금 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